부동산 하지 마세요. 왜? 어렵게 땄는데. 쉽게 땄잖아요. 쉽지만 에이. 그러니까 남 딱 봤을 때 쉽기는 해요. 하루에 5시간,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것도 책도 없이 정말 쉽게 땄는데 저는 집중의 깊이가 남달라요. 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문제라고요. 왜, 왜일까요? 그게 내 장점이고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 저거.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돼요. 부동산. 부동산은요. 롱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도 자격증 짤 때 나중에 할 일 없으면 하려고 자격증 딴 거잖아요. 뭐 그냥 유튜브 하려고 딴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었어. 유튜브에도 쓸 수 있겠다. 응.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책 없이 돈 딱 79,200원으로 6개월 반 만에 독학으로 땄다. 이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나중에 유튜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시는데 7개월에 그러니까 6개월에 79,200원으로 독학으로 땄다는 하셔야 되고 부동산 하지 말라고요. 네. 네. 미련 없어. 미련 없어. 부동산 미련 다시 없어. 말씀드리면 네. 내가 지금 유튜브 자격증 딴 게,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네. 하면서 부동산을 집어넣은 거는 최근 거니까 집어넣었거든요. 최근 자격증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 비니는 네. 1년 뒤에 또 딴 거 하고 있을 거니까. 안 돼! 나 비니 1년 뒤에 딴 거 하고 있을 거고 부동산은 지금부터 1년은 투자해야지 100만 원이 만들어지고 네. 2년은 투자해야지 300만 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 하는 동안 차라리 다른 알바를 더 하는 게 돈은 더 번다. 아.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300만 원 벌어주고 있을 때 내가 이걸 돈을 더 끌어올리려면 나는 이 일을 앞으로 4년, 5년 계속해야 된다. 4,5년 계속하면 이때 이게 한 1,000만 원 돈 오래 만들어줄 것 같은데 내 5년을 갈아 넣어서 내가 이 돈 1,000만 원 버는 일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 일을 계속하는 한다면 나의 기회 비용이 딴 걸 못한다. 난 이 부동산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빠가 내 인생을 막았다 생각이 들 거다. 아 여기서 말씀하신 부동산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채널. 일을 하는 거 채널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이거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말라고요. 비니중개사를 버리라고요? 네. 안돼. 내가 멈출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서. 헛일로 버리는 시간은 내가 버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그 공인중개사 비니중개사 채널에 관심이 없고요. 난 유튜브 난 유튜브에 관심 있고. 네. 난 6개월 동안 독학으로 자격증 따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빠르게 공부하는 법.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미 이거로 다룰, 이 소재를 다룰 만한 재료가 7~8가지가 이미 있어요.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네. 청소년 교육하는 것부터 다 있다고요. 네, 그거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응? 그냥 제가 1년에 하나씩 뭐라도 따자 해서 그냥 손에 가진 것 뿐이지 그게 뭔가 저의 활동의 재료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어쩌지? 저는 비니중개사가 너무 좋은데요. 민법을 공부하는 비니중개사가 너무 좋은데요. 어쩔까요? 내년에도 좋아요? 민법이요? 민법을 공부하는 내가 좋아. 미니중개사가 네. 영상을 100개를 만들고 300개를 만들면 계속 만들 영상 있어요? 소재? 300개 했어. 지금 6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서 정성 이거저거 필요 없으니까 네. 얘는 정보를 갖고 온 사람이지 이쁜 영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니 쉽게 찍을 수 있게 만들게 합시다 그러면 이틀에 하나 꼴로 만들 수 있게 만들면 1년이면 150개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바꾸면 6분짜리로 그러면 150개로 해서 2년 동안 300개의 영상을 민법으로 미니중개사가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영상을 만들어낼 소재가 있냐고.
응, 다른 과목 하면 되죠. 어떤 과목?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6개입니다. 네. 1번 끝나면 A 과목하고 끝나면 네. B 과목하고. 네. 다른 과목으로? 네. 아니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이 저는 이제 춤을 추거나 하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게 쉽게 외웠습니다 라는 그런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고. 이거로 그냥 10년은 갈 수 있겠네요. 솔직히 소재는 풍부하지. 그러면 네. 내가 왜 6개월 만에 6개월 전에 생각 없었고 6개월 뒤에 라이브 커머스 망하고 관절 안 좋아지고 사업 안 되고 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안 좋아져서 내가 딱 이전하고 나서 아빠가 이거 배우라고 해서 이거 훗날을 위해 아빠는 배워두라는 건데 딸한테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냥 아버지의 꿈은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딸내미를 보고 싶어요. 항상 맨날 얼굴에 분칠하고 돌아다니는 그 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꿈도 이루어질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그렇다고 딸내미한테 지금 나이 마흔인데도 공무원이라 못하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딸내미를 보고 싶었던 거야. 아빠는 공인중개사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하지 말라는 게 네. 공부하는 민인은 해도 네. 공인중개사 민인은 아니라고. 왜냐면 내가 재미없어요. 내가 재미없어요? 나는 공부하는 내가 좋은 거지 공인중개사의 민법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섯 가지 있는 이게 좋은 이 공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거로 네. 아까 마지막에 꿈이 건물이 되는 거 만들어지면 사회복지나 공연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이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이 법에 대해서 민법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지금은 재밌겠죠. 그 저의 단기 목표는 그거예요. 네. 있어요. 네. 그 에듀윌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그로를 잘 끌어가지고 더 나를 아는 거. 네. 나를 알아. 그래서 내가 민법 강사로 들어가는 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민법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잘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내 꿈 강사가 된 거예요. 공부하는 중간에 네. 그래서 지금 어그로 열심히 끌려고 저를 인지시키고 싶어요. 지금은 안 뽑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 1타 강사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보세요 미래를. 그러면 되게 행복할 지금 대한민국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나 생기고 있어요? 1년에 합격자 수가 한 20만이 넘죠. 20만 아, 20만 아니지. 한 수만 명 되죠. 수만 명. 예. 10만 명까지는 아니고. 네. 앞으로는 자기 집을 자기가 소개하는 시대가 올 건데. 그럴 수 있지. 그치, 그치. 이 교육의 민법 강사로 이 분야, 부동산 분야나 공인중개사 분야에서 계속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멀리까지 미래를 볼 미래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내가 투자하는 게 내가 훗날 게임이기 때문에 그때쯤엔 내가... 노무사 민법으로 갈아탈까요? 아니요 나의 특기를 살려야죠. 나의 특기 그리고 카테고리를 왜 이렇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요? 경기 타면 무너지는 곳, 경기 타면 에디센스 비용 내려가고 경기 타면 올라고 하는 쪽으로 왜 가요? 스트레스 받고 살 거예요? 몰랐으니까. 뭐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뭐 해야 돼? 저거 하려니까요. 독학으로. 독학으로. 6개월 만에. 네. 자격증 따는 빈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 6개월 동안 자격증 공부를 매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이 제목으로 부동산을 지금 하세요. 이 제목으로 부동산을 하라는 게. 이 채널 이름으로 부동산을 지금 알려주세요. 내가 실증 나기 전까지. 민법? 채널 이름을 바꾸라는 말인 건가요? 이해가 안 가지? 잠깐 머리가 정지됐어. 뇌가 정지됐어. 내가 지금 뇌가 정지됐어 지금. 공인중개사 비니가 아니고요. 네. 독학으로 6개월 동안 자격증 따는 비니가 된다고요. 지금 영상은 똑같고 현재는 부동산이고 내 과거는 사회복지사 있었고 뭐 있었고 뭐 있었고 다 있고요. 내가 여기 실증되거나 내 다른 관심사가 생기면 그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도 계속 그럼 대한민국에 자격증 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 어디다 드리지 않고 내 거에서 내
내가 사회복지사 정보 있었던 것도 한번 올리고 모두 올리고 다 했던 경험들 하나씩 올리는데 이 모든 노하우에서 내가 독학으로 클립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로 얘도 적용했어, 얘도 적용했어, 얘도 적용했어, 얘도. 그럼 나는 이미 내가 공인중개사 중에 요즘 젊은 애가 하나 따갖고 앞에서 저러고 지금 나와서 저런 식으로 가리키는구나 하는데 얘가 이런 유사 방식으로 짧은 동안 독학으로 임하는 것들을 해왔어. 그럼 내 스토리도 존재하거든요. 내가 이게 업력이 돼요. 그러면 구독자가 내 업력을 보고 이 부분도 관심 있고 이 부분도 관심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경기한 조건에 힘들거나 미래 준비할 때 나처럼 자격증 두세 개씩 따는 사람도 많아요. 다섯 개 따는 사람도 많고. 그럼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딸 생각이 없었던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내가 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독학으로 하는 거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실증 날 때쯤 나는 다음에 새로운 거 관심사 했을 때 나는 그걸 공부하게 될 거라 아빠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딸도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사람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독학으로 공부하는 이거는 독학으로 6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이거 따는 사람은 3개월 만에 따는 사람도 있고 할 거니까 여기선 특이사항이 아닌데 이 시스템, 나의 공부법을 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이렇게 따왔던 이력에 지금껏 이렇게 하는 걸 영상을 만들면 이건 책도 쓸 수 있고요. 나 스스로가 여기서 이 각 부분 독학으로 공부하는 거를 강의를 갖다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지난 것도 모두 나는 내 미래가 나는 이 공부라는 거 내 특기를 살려서 공부하는 부분이라 나는 앞으로 어떤 자격증이 나와도 나는 시도를 해볼 거야 그 말못부터 해서 다 하면 채널의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지 바꿀 것도 없고 영상 버릴 일도 없고 나는 앞으로 내 취미가 바뀌면 내가 어디로든 튈 수 있고 과거의 모든 것도 끌어다 놓으면 내 업력이 되고 내가 컴활을 이렇게 땄다 네. 컴활을 이렇게 땄고 여사복지사 이렇게 땄어 목한번 안 움직이고 땄다 어. 그 나 지금 부동산 민법도 여기서 가고 그러니까 카테고리 결은 다 맞출 수 없어요. 내 특기에 따라 맞춰야 되는데 내 특기가 다양한데 어떻게 나를 한 곳에도 묶거나 감옥도 아니고 그쵸. 내 특기가 다양한데 어떻게 내 결을 맞추냐고 내 특기에 구독자가 따라와야지 이거는. 근데 구독자가 한편 한편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라 민법 쭉 가면 민법인 사람 들어올 거고 얘 사회복지사도 땄었대 영상 올라오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나도 봤더니 뭐 청소년 저것도 봤다고 그러고 컴활못도 땄고 컴활못은 누구나 필요하니까 컴퓨터랑 나 둘씩 내가 따는 것들을 따러 오면 여기 이 안에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도 결이 6개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결 너 늘리라 그랬어요. 왜? 300만까지 가야 되니까 건강결 이런 걸 추가해야 된다.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도 더 추가해야 되지만 건강이나 이런 컨텐츠 추가 앞으로 추가할 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계획적으로 결을 가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건 결이 나눠진 게 아니지. 나는 나한테 들어온 사람들 결은 독학으로 자격증 따고 싶은 사람들이야. 왜냐면 딴 데 돈 안 드리고 돈 최대한 안 드리고 여기 와서 나 이번에는 내가 이 공부하지만 내가 비니 덕분에 다음엔 이 공부할 거고 이 공부할 거고 이 공부할 거고 그럼 내가 부동산만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슬슬 찍으면서 사회복지사 했던 거 좀 기억해서 넣고 청소년 했던 거 넣고 커멀모도 넣고 하나둘씩 넣는 거 그러면 재생 목록에다 이렇게 링크 만들어갖고 메뉴에다 뭐 부동산 예법 넣고 뭐 컴퓨터 할인이나 이거 넣어서 하나둘씩 넣고 내가 즐겁게 근데 내 성격은 도 할 정도고 공연도 할 정도고 그리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할 정도로 아주 신나니까 이분들 신나게 끌어가면 나는 거의 명품 강사들, 인기 있는 강사들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내가 가장 특화된 곳을 나를 부르는 곳마다 난 이분들한테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의 특화된 강사가 될 것 같아. 나 혼자 종합학원이야. 어떻게 사인 좀 해드릴까요? 네, 나 혼자 종합학원이 되는 거지. 아까 왜 남자친구가 아우 사이 안 좋냐고 말했던 게 남자친구가 발견한 거는 나의 독학 능력하고 뛰어난 이 천재성 있는 이 부분인데 저의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였어요 남자친구가 이거를 네. 얘기를 안 해주고 왜 공인중개사를 얘기했냐는 거지 앞으로 자격증을 계속 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거로도 지금 2년은 먹고 살겠다 뽑아서 자격증 안 따도 딴 거만으로도 2년은 충분히 먹을 건데 이 중에 지금 영상을 올리다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 같을지 커멀못이 될지 부동산이 될지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 이 영상들이 모두 다 뜰 거다 구독자 획득도 빠를 거고 왜 이거 본 사람이 이거 올랐는데 안 보고 이거 본 사람이 안 봐도 돼 근데 안 볼까? 적어도 두세 개는 같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요? 컴활못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이 채널에서 올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은 볼 거고, 그리고 나 이것 딴 다음에 저것 따야지 킵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가느냐 차이. 이것도 괜찮, 너무 괜찮아. 그러면 부동산을, 적어도 영상이, 근데 부동산을 정성을 너무 들이지 말고요. 근데 난 정보성으로 가고, 내가 편집을 이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나타나서 말을 할게, 내 목소리로. 그냥 말로 확 진행을 해버려. 말로 확 진행해요? 예. 네. 그래서 편집을 많이 하지 말라고요. 편집이 완벽한 공부는 없어요. 그다음에 공부는 들으려는 사람이 집중하는 거지. 우리 봐요. 우리 편집이 완벽해요. 뭐가 이뻐요. 고구마통 앞에서 말만 느릿하게 하는데 다 집중해 듣잖아요. 그 방식으로 가셔서 나의 매력에 빠지게 만드셔야지. 그렇게 만들어서 얘를 영상 제작 속도를요. 이틀이면 하나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3일에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부동산 올리고요. 2, 3일에 하나. 네. 하루는 딴 거 올려요. 그 하루는 또 그 다음 주에도 하루는 부동산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민법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딴 거 올리고 하나씩 섞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이거 안 보고 이거 보다 안 봐도 이 사람이 건너로 나머지가 슬슬 채워지게 만들어요. 그 난 독학으로 가는 거. 곽경빈, 곽성빈. 뭐, 빈자 돌림이 똑똑해. 한번 봐봐요. 곽경빈님? 곽경빈인지 곽성빈인지 요즘 엄청 뜨고 있거든요. 곽상빈의 천재혁명. 아, 곽상빈 맞아요. 곽상빈의 천재혁명. 곽상빈이구나. 이분 타이틀 보세요. 상당히 유사해요. 못볼 사람입니다. 공부법 알려주는. 타이틀 매니 아이고 매니 타이틀 보시면 베이식그람 꼴찌 문제가 천재혁명으로 합격이 신이 되다. 지금요 3개월 만에 10만 됐어요 독자. 내가 보니까 결이 비슷하시거든요. 이 정도까지 우러나지는 않더라도 이쪽도 자격증 쪽에서는 또 하나의 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네. 사람들이 지름길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름길. 지금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독학으로 또 돈 안 들이고 하는 개념이고 이분도 돈 안 들이고 하는 개념이고 공부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공부법은 다양해야지 많이 들어오지. 근데 공부법의 원리는 같을 거 아니에요. 원리는 같으니까 엔진은 같아. 그건 나는 결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떤 거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 과목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나는 다른 거라고 싶어도 이 원리를 이걸 보면서 이용해서 내 거에 쓰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방주에서 지금 다른 얘기, 다른 업종의 얘기를 하고 다른 채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 거에도 쓸 수 있겠다고 뽑아내는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 능력이에요. 아, 내가 그 능력이 없어. 어? 있잖아요. 내가 그 능력이 그 없어. 그 원리로 다른 시험들 합격하는 거잖아. 그 시험 합격하는 원리를 이 안에서 찾아갈 거라는 거지. 있었나? 제가 사실 뭐 자격증 딸 때 그런 철학이 없어요. 본인이 한다니까 그게 거의 그 감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지게차 자격증. 다 이거 커말 1급.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그렇게 가고 계시고 그리고 경험을 지금 뭐 무형에다가 난타에다가 다 했잖아요. 뭐든지 습득력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생각 들게 써놔도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빈이 중개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독학으로 6개, 7개 자격증을 독학으로 돈 뭐 몇만 원, 7만 5천 원 얼마 드리고 몇만 원에 6개월이면 독학으로 자격증 딴다. 지금 나는 6단계까지 왔어. 이걸 알려드릴게요. 노고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되고 앞에 쓰는 거 진짜 잘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영상에 나와서 청중을 갖고 놀아도 될 것 같고. 근데 봐야지. 사람들이 봐줘야지 갖고 놀든 얘기를 하든 썰을 풀든 뭘 하든 할 텐데. 아니 선생님 봐봐. 아니요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치 처참한 채널의 모습을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정말 어디 어떻게 보는 거지. 지금 표본이 관심 없는 표본이라니까요. 아니 처참한 저의 채널을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조회수 1회가 말이 되냐고.
귀엽잖아요. 귀여워. 준비사인데 초보 같아. 아, 그런가? 그러면 증명사진으로 바꿀까요? 아니요. 내가 여기에 뭐를 표현을 못했냐면요. 독학으로 6개월 만에 비니 중개사가 되어야 돼요. 채널 같은 거. 독학으로 6개월 만에 독학 비니 중개사. 그리고 위에 뭐가 되었냐면 단돈 79,200원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 아니, 나의 강점이 뭐냐고. 단돈 79,000원. 대한민국의 100만 공인 중개사 중에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나의 장점은 그냥 비니 중개사예요? 가성비. 가성비가 여기 가성비. 어디 있냐고. 영상을 하나 들어오면 꿀팁을 말아준다니까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모두가 네. 꿀팁을 알려준다 그러지. 무슨 꿀팁인지를 모르지. 단돈 79,200원 꿀팁은 저밖에 없네요. 없어요. 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은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찍어보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이건 다 봐드릴 거예요. 따로 다 봐드릴 건데 이것도 비법 공개가 무슨 비법인지 몰라요. 이 썸네일도 여러 번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그나마 괜찮아서.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클릭도가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이 썸네일을 가셔서요. 예.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가셔서요. 79,200원에 공인중개사 합격이라고 썸네일 바꾸세요. 그냥 제 얼굴 빼고요? 그냥 얼굴 넣어도 돼요. 얼굴 넣고 옆다가 79,200원에 공인중개사 합격. 기본서도 없이 쓰지 마시고요. 79,200원에 공인중개사 합격. 클릭 막 들어올 거예요. 노출시켜줘 유튜버야. 그거랑 키워드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난 지금 정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임팩트 있게 잘했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면 여기를 본 다음에 구독을 누르거든요. 채널 메인으로 와서 여기서 바로 안 누르고 왔는데 그냥 애 귀여운 애가 공인중개사 딴 것 같아요. 아주 흔하디 흔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느껴져요. 공인중개사 민법, 의료인강. 네가 뭔데 민법으로 의료인강 한다는 거야? 이런 거.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나를 모르고 들어와요. 그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좀 벤치마킹하는 채널은 저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좀 딱딱한 채널이기는 한데 저는 이 채널 오프라인이네. 이거로 보세요. 이게 여기 이 채널처럼 됐잖아요. 얘는 벌써 틀리잖아요. 얘는 합격 레시피를 알려주는 건데 까칠한 양반이라고 타이틀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나는 여러분 처음 들어왔죠? 나는 합격 레시피를 알려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레시피를 알려준 사람인데 우리 비니는 뭘 알려주는지 안 나와요. 꿀팁 한 잔 드린다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꿀팁이 뭔데. 아. 이건 합격 레시피고 팁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죠. 이거도 막 이렇게 네, 민법 야 무건들이 한 번에 정리하게.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합격 레시피를 전달해 주니까 아 합격 레시피 중에 이거 주는구나 라는 거죠. 주는 사람의 권위를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구독자가 좀 있어요? 7.5천명? 엄청 많은 거지. 이러면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권위가 생긴 거거든. 그럼 나의 권위는 뭐냐. 독학으로 땄다? 독학은 많이 하니까 6개월 만에 79,200원으로 공인중개사 합격. 그러고 네? 이렇게 그 독학으로 총 그 자격증 뭐 7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내 권위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밑에 영상에서 내가 뭐를 가르쳐 줄게 그럼 본다고. 이거를 참 녹이기가 되게 힘들겠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다 녹여서 짬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능력이 될까? 과연? 과연 내가 이거를 영상이든 뭐 썸네일, 그 뭐 키워드든 거기에 녹여낼 만한 능력이 과연 제가 될까 싶어요.
영상이든 썸네일이든 채널 아트든 뭐 위에 나오는 지금 말한 것만 쓰면 되는데 독학으로 6개월 보면 땄다 19,600원 비닐을 빼고 비닐을 빼고 비닐 제외 빈손으로 자기 짓단 거네요 비니가 들어가려면 빈손으로 자격증 따기 빈손에 79,200원 들고 자격증 따기 엄청나게 대장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위 레벨의 강사가 되고 구독자가 적어도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냥 뻔하고 뻔한 그냥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뭐지? 되게 사기꾼 느낌 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네.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거를 따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거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순서를 바꾸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내 채널을 들어오고 내 영상을 보고 깊게 보고 다 읽어보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한눈에 탁 한 2, 3초 만에 이게 뭐구나 그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악플도 달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딱 스캔했을 때 썸네일부터 스캔했을 때 내가 누구구나 알게 돼서 관심 갖고 밑에 영상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만드는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걸 나로 비니 중개사로는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독학으로 자격증 따는 비니는 알려줄 수 있는데 비니 중개사는 그게 안 된다. 독학으로 자격증 따는 것도 안 돼요. 79,200원이 들어가도 지금은 공중에서 79,200원 6개월 79,200원으로 공인중개사 딴 비니가 되는 거지. 너무 속물 같아가지고 처음에 썸네일에 넣었어요. 근데 너무 속물 같고 그냥 아우 야 그 뺐어. 그게 왜 속물이야? 아니 그게 나의 최고의 장점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 저의 최고의 장점은 귀여운 얼굴. 아, 그러니까 귀여운 얼굴도 나오고. 근데 그게 내가 그게 최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시작했잖아. 그쵸, 사실. 근데 왜 그걸 가려요? 그런가? 알아주길 바라지. 못 알아주니까 답답하고. 그럼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지. 사람이 쉴 때까지. 알겠습니다. 구독자 숫자 확 바뀔 것 같은데. 아, 노출을 안 해줘, 근데 유튜브가.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구독자가 봐서 얘 뭐야? 한번 밀어주니까 얘 뭔데? 이 귀여운 애 뭔데? 평범하니까 안 보고 영상 안에 들어 영상도 또 느리게 나오는데다가 영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 안에 내용은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 잠 볼게요. 내일은 못 보겠다. 내일 또 상담 있어요. 근데 이 영상 잠시만이라도 봐주세요. 지금 되게 속도를 확확 가져가거든요. 제가 일부러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해서 제가 진짜 되게 싫어해가지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발 가져. 네. 제가 어디서 보는 거지? 제가 제 영상을 안 봐요. 그 조회수 이렇게 가짜라고 유튜브가 판단한다 해가지고 난 첫 영상은 이렇게 갔어요.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 드린 비용 총 79,200원 기본책 한 권 없이 6개월 반 만에 공짜 합격. 저는 완벽한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자랑이냐고요? 네, 자랑도 하고 노하우도 싹 풀고. 비니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겠다. 결심한 동기는 다들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겠죠. 저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지만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00% 자의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붙었고 심지어 딱 점도 아닙니다. 제 수험 생활을 멀리 외국에서 지켜봐준 오리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제가 정말 완벽했다고 해요. 시험날 운이 극단적으로 나쁘지만 않으면 무조건 합격하겠다는 것을 8월 초에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참고로 오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두뇌를 가진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 공부 방법 보면 뭐 장지. 공부를 결심하고 초창기에 한 일은 제 강점과 약점, 현실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배경 쪽으로 강점과 약점이 뚜렷했는데요. 약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적잖은 나이, 히키코모리, 연구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중,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 알코올 성취와 알코올 성취에 자극이 심, 상식 없다는 걸 받게 되고 우리 매인의 걸 본다는 상상만으로 2년 전에 완치된 메인, 아, 제 말할 것 같아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근처에 지인이 없으니 방해 요소가 없고요. 직구석 프리랜서라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 낭비, 나체력 낭비 전무. 아직 완전히 멍청해진 건 아니겠지 하는 믿음. 싫으면 관두자하는 빠른 포기능력. 게다가 외모가 귀여워서 기분 나쁠 때 거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정도면 괜찮죠? 외담으로 공부하면서 자유스럽게 발견된 특징들도 있는데요. 저의 결정적인 강점은 순간 집중력. 이렇게 첫 영상 만들고 두 번째 영상은 제 점수 그래프를 공개했어요. 너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사연은 다 담았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만 그 구질구질한 사연이 담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어쨌든 되게 잘 만들었는데.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공부 시작을 더 심한 기간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찍었어요. 어르신들이나 보면 그저 그런 시험. 결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할 시험일까? 과연 당연히 스튜디오 좀 열어줘요. 이 시험 과목이 얼마나 지옥감. 앱 깔려있죠. 잠깐 어떻게 내 동영상을 눌러서 자 스튜디오 나와라. 예, 잠깐. 제가 나중에 전화 통화로 스튜디오 보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보면서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1분 30초만 봐주세요. 최근 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찍고 있는 가르쳐주는 영상을 잠깐이라도 좀 봐주세요. 비 오는 거야? 아니지? 왜 느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는 나중에 볼게요. 영상 보여줘서. 이게 그냥 이거는 이걸 챕터를 설명해주는 영상인데 이렇게 해서 뭐 분양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노트를 직접 만들어서 그 설명을 해줘요. 공격무 중 한 개 이상 상대방이 알고 이용 이렇게 들어가야 완성인데 현실에서 앞에 다 잘라버려야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줘요. 여기 기출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앞에서 다 나갔을 거예요. 선택지를 왜요? 재미있는데? 내가 재밌어. 나만 재밌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도보기 누르면 기출 문제 공유 링크도 있어. 민법 할 사람이 아니야. 알고 이용까지 해야 하는 의미 되니까요. 민법 할 사람이 아니야. 내 꿈이 변호사. 나중에 변호사 되고 싶은데. 재밌는 변호사가 되겠지.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돈 더 받고 이건 유료 상담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내가 그럴 수는 없고. 죄송해요. 그럴 수는 없고 돈 없는 애기 또 등쳐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스튜디오 등록을 한 다음에 내가 네. 고구마 장사 끝 22일날 끝나니까요. 네. 그 주간에 한번 통화를 하고 네. 그 컴퓨터 앞에 계실 때 저도 일 끝나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저녁 시간쯤에 네. 한 2시간 통화를 합시다. 화면 열어놓고 통화를 하고 화면도 열고 막 그래가면서 얘기하고 그냥 해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 저한테 2시간 통화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고구마 장사 끝나고 톡 좀 보내주세요. 네. 오늘 얘기는 아시겠죠. 범위를 넓히고. 근데 네. 아까 영상은요. 지금 재주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재밌고 재치가 있고 센스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정보를 보러 온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그런가? 정보를 보러 온 사람들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앞에서 귀여운 척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귀여운데도. 그런 거부감 나요. 그걸 앞에 귀엽게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너무 재치있거든요. 근데 정부나 교육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교육으로 넘어. 그걸 아까 안 기다린다고요. 안 제가 기다려요. 그래프 안 봤죠. 아까 그래프 보고 싶은 게 지금 그거 들어가자마자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거 20% 남을까? 이거 짤 없으면 아까 그 강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전체 시청률이 한 30%대까지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전체 시청률 10%대에서 끝났을 것 같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게 10%가 되면 다음에 추천을 해줬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추천 안 해주는 앞에 잘라야 되고 영상 봐야 되고 채널 아트 보고 몇 개 다듬으면 유튜브는 솔직히 유튜브 채널은 다듬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한 2시간 내가 통화로 얘기해주면 예 그거 같으니까 꼭 톡에다가
예. 제가 저 저명함 두 개요. 안 그러면 네. 아, 원래 제가 오늘 업무용이니까 어디다가 톡 추가하셔서 채널 이름하고도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등록이 돼 있으니까 해주시면, 그리고 고구마 장사 끝나고 그 주간에 저 통화로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어요로 남겨주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빚진 자가 되지. 좀 가능성이 보이나요? 제주가 되게 좋고요. 세련되고 감각도 있고 능력도 되게 좋은데, 유튜브에서 길이 분명히 계셔요. 꼭 하셔야 되는 인재고. 근데 저는 내가 한 가지의 족쇄가 안 차였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민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가르치는 것보다 앞으로 누군가가 앞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자격증 분야가 생겼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남들보다 빨리 6개월 자격증을 따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나도 관심 있는 거라니까.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될까? 아무튼 어? 네. 능력 되잖아요. 새로운 게 나와도 6개월 안에 가능한 거. 뽀록이야. 뽀록. 물론 아. 한 번도 탈락해 본 적은 없지만 뽀록이에요. 내 댓글에도 그거 달렸어요. 대표님 상담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한 10가지 20가지 다 얘기해 놓고 그쪽에 하나 걸러라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런 사람도 대단하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결을 하나를 딱 되게 좁게 가져가는 이유가, 어떤 뭐 유튜브를 봐도 그냥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요. 주제에 관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뭐 요리 운동 하지 말고 그냥 한 길만 팔아. 그러면요, 내가 길게 못해요. 컨텐츠가 제가 요즘 전쟁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거 하나만 파시면요 6개월 내에 포기하실 거예요. 내 말 듣고 오기 걸려도 1년 못 간다는데 손을 걸게요. 장을 지실게요. 내가 고추장 된장 다 지실게요. 못하셔요. 네. 왜? 나는 다양한 걸 하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지. 특기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데, 나 언제든지 내 특기로 계속 즐거운 일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취미하고 결이 10%라도 맞았던 사람은 와서 그걸 보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이 남들한테 없는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돈 안 드리고 독학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결은 고객들이 들어와서 내 채널의 영상이 100개인데 10개씩만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개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10개씩이 한 결이라면 난 계속 결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